뭐예요? 뭐야? 어머, 왜? 어머. 항상 강한 모습만 이천수 보이다가 이천수 씨 쓰러지셨어요? 어머. 이제 나이도 마흔 넘었는데 왜?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엄마, 날씨 너무 좋지? 날씨도 좋고 우리끼리 놀러 가는 게 너무 좋다, 그치? 하은아, 어? 천천히가 머리 올려. 규정 속도가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가냐? 아니, 방지턱 이런 거 있잖아. 천수 씨랑 하은 씨랑 주은이 이렇게 셋이 놀러 가나 보네요? 속 너무 아프다. 오늘은 진짜 주은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안 그래도 이거 운전 잘 못하는데, 이거. 내가 없으면 뭐 하질 못하냐? 아니, 오빠랑 같이 가니까 당연히 오빠가 운전할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줄 어떻게 알았어? 주인이 지금 옆 본방하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주은이가 이렇게 놀러 가는 건데 천수 씨가 운전하나 뭐해. 이제 주은이가 본방학을 했고요. 그리고 주은이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서 강화도에 이제 어디 놀러 가기로 주은이랑 약속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어제 술을 많이 먹었구나. 좋았죠, 뭐. 속이 부대끼는구나. 의도는 좋았는데. 아 근데 진짜 옛날 같진 않아, 언니. 어제 일찍 들어왔으면 좋잖아. 재밌었어, 주은아? 너무 재밌었어. 돈을 다 볼 수 있었는데, 그치? 더 놀고 싶었는데. 아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빠 시커멓다, 지금. 엄청 노니까 피곤하긴 하다, 진짜. 근데 땀이 나냐, 근데? 아까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된다. 여기를 좀 눌러, 여기를. 소화제는 누가? 진짜. 누가 먹어, 이거. 근데 중식이 은근히 기름져요. 손을 따야 되나? 이제 뜯을래? 아빠 괜찮아? 근데 진짜 더할 것 같아. 그 아까 매운 거 먹을 때부터 내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술 먹었지, 매운 거 먹었지. 뭐? 토하나 봐. 하은아, 나 진짜 토했어. 어떻게 그렇게 속이 안 좋아서? 진짜 토했어? 진짜 미치겠다. 아니, 왜 그래, 진짜. 어떻게 됐나 봐, 속이. 진짜. 예. 죽었다. 좋은 파도 먹어. 시시 먹어. 여기 담낭도 먹어. 간도 먹어. 이게 힘들지. 자, 그러면 이게 은근히 떨려요. 좀 더 크게. 나 아픈 거랑 또 다르게 배우자가 또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나이도 마흔 넘었는데 더 이상 몸이 나빠지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이 됐어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그 문제는 이제 문제요? 문제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검사하신 거랑 영상 검사하신 거랑 혈액 검사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긴장돼 이거. 이번에 혈액 검사 결과도 다 나왔는데 그 문제는 이제 문제요? 문제요. 콜레스테롤이 다 높아요. 총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천수 씨 평소에 막 엄청 고기 하잖아요. 193? 굉장히 높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혈압도 저렇게 높은 거예요? 평균이 120인데 193이요. 조금씩 예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조금씩 두꺼워졌어요. 혈액순환 점점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막히고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막히면 막 쓰러지고 그래요? 만약 뇌혈관이나 눈의 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시력을 잃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혈관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고지혈증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약은 아픈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심혈관 질환들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의사는 그리고 보통 저런 약은 한 50대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 40대 초반이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은 보통 사일런트 킬러라고 해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예.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으로 생길 수 있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이제 약을 한번 먹으면 좀 계속 먹어야 되잖아. 야, 좀 운동했던 사람인데 어? 운동을 언제 그만뒀는데 자꾸 운동했던 사람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2차수 다시 이번엔 오른쪽에서 그렇게 날쌔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방간이 조금씩 위험이 조금씩 만족 빨려있는 편이고 우리 이제 관리해야 될 나이야. 그다음에 그 제가 같이 있었던 형이 그 유상철 감독님이 했던 얘기 네 얼마 전에 또 췌장으로 이제 고생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상철 형도 좀 젊은 나이였어갖고 그래서 좀 티는 안 내지만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 또 우리 이천수 씨랑 각별했던 분이라 우리 이천수 씨도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럼 술 드시면 안 되죠? 그게 걱정되면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췌장암이 걱정되시면. 그거가 좀 걱정이 좀 마흔 딱 좀 넘어가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아기들도 있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괜찮으신 편이에요. 네, 근데 다행이네. 그럼 앞으로는 오빠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고기나 술 뭐 이런 밀가루 음식보다는 야채나 채소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지금 면, 술 지금 잘 관리하시면 이번 기회로 술도 끊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면 오래 사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인밖에 없네요. 또 우리 남편 생각해서 또 나물에 쌈채소에.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좀 먹어줘야 돼, 준아. 이 건강 고지혈증 양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 올리브는 왜 이렇게 원래 오빠 유럽 생활을 했잖아. 올리브는 엄청 좋은 거야, 준아. 아 좋은 거야, 준아. 올리브는 좋은 거야. 이거는 식초야, 유럽 식초. 아빠 알싸. 너무 많이 넣지 마. 아이, 아빠, 아빠. 좋은 거야. 아이, 아빠, 아빠. 좋은 거야. 아, 좀 하나. 항상 뭐든 좀 하나. 아, 무슨 거야. 왜? 고기를 누가 먹어. 그래도 주은이 먹어야죠. 성장기 어린인데. 이제는 불고기 안 먹어. 지금 내 지금 상태에 제일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흰밥을 안 살잖아. 자기 안 살자래. 어떻게 보면 밥 해줘? 버섯 또 내가 샀는데 내 버섯 너는 거지 지금. 밥하고 좀 그쪽이 좀 버섯하고 좀 줘봐. 왜 안 하던 밥까지 무슨. 양파를 왕창 넣어서 먹어야지. 아우. 대단하네요, 이천수. 예. 봐봐, 양파를 넣어서 먹잖아, 내가. 자.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야. 평상시에 골고루 왜 갑자기 또 막 이러지 말고. 저 단발 먹어, 빨리. 야, 그래. 샐러드가 맛있네. 저게 오래 가야 될 텐데. 아하. 야, 이게 뚫리는 것 같아. 당연히 이제 가장이 무너지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좀 신조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건강한 이천수로 관리 한번 이틀 뒤부터 잘 해보겠습니다.